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6번째 시간, 정비법상의 구역 지정과 구역 지정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정비법에서 여기서 한 문제 정도가 꼭 출제가 되는데요. 많게는 두 문제까지 출제가 돼요. 흐름에 관계된 거예요. 정비사업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우리가 설명을 좀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인 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흐름이. 이제 만약 서울시다. 서울시가 이렇게 있으면요. 서울시 정비할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 대한 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걸 짜요. 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건 서울시 전체를 짜는데, 어디에 대해서 짜냐면, 이제 특광특특시군과 특까지만 짜고, 시까지 짜고, 군은 안 짜요. 왜? 군은 정비할 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정비 순서를 정하는 거거든요. 어디부터 정비할 것인가. 향후 10년 동안, 향후 어디를 정비할 것인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라고, 그 다음에 정비의 방향을 잡는 겁니다. 정비 방향. 앞으로 향후 10년. 그래서 광역 종합 기본이면 비구속적 계획이잖아요. 그죠? 군은 안 짜고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정비 기본 계획 이렇게 대충 향후 10년 동안 여기는 7년, 여기는 5년, 여기는 4년 안에 향후 정비해야 될 때야. 그게 서울시에 정비할 때가 약 340군데 있다. 나중에 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요 부분에 요거를 먼저 해야 되냐, 요거를 해서 해야겠다. 라고 짜는 게 이제 뭐가 되냐면 정비 계획이 됩니다. 정비 계획. 정비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요 내에서 이렇게 짜는 걸 이제 짜야 돼. 정비 계획을. 이제 뭐야? 시장, 군수, 그 다음에 이제 구청장도 보통 짭니다. 짜고, 그 다음에 정비 계획을 짜고, 여기는 정비 기본 계획 공란 기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방향 잡는 비구속적 계획이기 때문에 14일인데, 정비 계획에서 구역 지정할 때 공란 기간은 보통 30일 정도가 됩니다. 중요한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동네 계획이야. 정비 계획에서 이제 구역을 지정해요. 정비 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이 정비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이 구역의 효과가 뭐냐면, 효과가, 이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및 지구 단위 계획이 나온 걸로 봐요. 즉, 도시 계획이 나온 걸로 본다는 거예요. 구역을 지정하면 되는데, 구역 지정은 원칙적으로 누가냐면, 특광, 특특, 시군수가 합니다. 그 구역을 지정합니다. 네? 여기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예요. 왜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하냐면 광역시는 인천광역시에서 구역 지정하니까 구청장은 안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실무에서는 정비계획을 짜갖고 갖다 바치는 거예요. 서울시한테. 그러면 이제 용적률이라는 게 결정나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대한 무슨 아연 이동, 뭐 재개발 구역, 재건축 사업 구역 이렇게 되는 거고 주의할 것은 이제 정비계획에서 구역이 지정이 되고 보통 재건축은 안전진단이 통과되면 이제 정비계획이 들어가는 거예요, 구청에서. 안전진단이 통과되지 않으면 건물 못 지니까. 예, 때려부시 철거가 안 되니까. 구역이 지정됐잖아요. 그럼 구역이 지정됐으면 그걸 기초해가지고 뭡니까? 여기서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죠. 구역 지정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보통 조합을 만들어요, 조합.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을 만들고, 조합이 보통 시공자를 선정하고, 시공자 선 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 계획서라는 걸 작성해서 인가를 받고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이 진행이 되는데 진행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할 거고요. 이런 과정에서 이 내용들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됐죠? 네. 자, 이제 구역 지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이 구역 지정이 됐을 때 군수가 이제 해소하고 공란 기간 30에서 구역 지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의회의 의견을 60일 정도 들어요. 그런데 이게 구역이 지정되는데 이게 사업이 원활하게 지정되지 않으면 해제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해제 절차도 같거든요. 해제는 이제 임의적 해제랑 필요적 해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필요적 해제가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권자랑 뭡니까? 필요적 해제 사유와 임의적 해제 사유를 비교하는 문제를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필요적 해제라는 건 뭐예요? 해제해야 된다는 거고. 임의적 해제는 뭐 해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두 개를 구별해서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자, 그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 이제 정비 기본 계획이라는 게 이제 옆으로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비 방향을 잡는 거예요. 향후 10년 동안
서울시는 어떤 방향을 하느냐. 그래서 정비 방향을 짰는데 주의할 것은 시장도 50만 미만일 때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어. 수립 안할수 있어요. 그리고 군수는 없죠. 군수는 없어. 10년 단위, 향후 10년 동안 서울시에 정비할 데가 얼마나 되는가.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고. 그리고 대도시 시장이 아니면 50만 미만 시는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서 짭니다. 다시 얘기하면 안찰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도시가 아닌 경우. 특광특특 시장이 다 짜고 나면 국장한테 보고를 합니다. 국장은 권한이 없어요. 왜? 정비사업의 권한은 누가 갖고 있냐면 지자체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의무적 수립. 50만 미만일 때는 안 짜도 된다 그랬죠. 예. 작성 기준하면 국장. 그래서 정비 예정 구역을 정하고 방향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의 공람 14일 하고 의회 60일에서 의견 청취해서 협의해서 심의해서 이제 지정을 하면 되고, 정비 계획이 들어가면은 이 정비 계획이 뭐냐? 우리 동네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특별자치시장 군수가 직접 짜는 경우도 있고, 구청장이 짜서 서울시장한테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만약 시장 군수는 직접 짜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민 공람 30일, 여기 30일 이상 중요합니다. 공랑의 30일 이상. 이거하고 기간이 왜 차이가 나느냐? 요 기간은 보통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동네 정비 계획이 용적률이 포함돼요. 몇 퍼센트.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네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제일 구속적 계획이잖아.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구역 지정 신청을 하는 거고, 필요하면 직접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얘네는 직접 하고, 그 구청장은 서울시장은 서울시에서 서류 받아서 하고. 그래서 이 구역 안에서는 뭐야? 사적인 개발 행위는 정비법상의 개발에 의해서 하면 안 되겠죠. 대부분 이제 시장 군수가 하면 되고요. 네. 이건 2단, 이반권자입니다. 이반권자. 계획을 짜는 사람, 이반권자. 2단권자 아니라 이반권자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정비구역을 들어갑니다. 자, 특광특특시, 특별시 광역시 들어갔죠? 정비에서 직접 시에서 특광특특시 군수가고, 광역시의 군수는 하지 않는다 그랬죠? 예, 그래서 심의를 거쳐서 이제 구역을 지정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동네는 새로 지구 단위 계획이 나온 걸로 보는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및 지구 단위 계획 결정 곳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굳이 정비법상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뭡니까? 검정고시를 볼 필요 없죠. 그럼 검정고시를 보면 고등학교 졸업할 필요 없잖아요. 그 어퍼치나 매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안에 정비 계획을 다 포함시켜서 하면 별도 정비 구역 지정할 필요 없이 할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예. 그래서 참고로 재건축은요, 구역 지정 없이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조그만 재건축은 건물 하나만 이제 올리니까. 그래서 하여튼 지구나 정비 구역은 뭐냐면 지구 단위 계획으로도 정비 사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호환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정비 구역 지정 고시 효력이라고 되어 있는 날,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및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 고시한다라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정비 구역 지정 고시가 있는 경우에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개념이 이용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거로 본다. 그렇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구단위계획이 나온 걸로 본다는 얘기야. 알겠죠? 예. 근데 참고로 도시계획법에는 뭐야? 실시계획이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는데, 정비법에는 정비계획이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돼요. 별로 그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에서는 실시계획이라고 하고, 정비법에서는 정비계획이라고 하면 돼요. 자, 그럼 정비구역 지정고시 의제는 아까 제가 구역이 지정됐잖아요. 구역이 지정됐으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 보세요. 정비계획 내용 모두 포함한, 즉 고등학교 졸업하면 검정고시 마치면 마친 거와 같은 효력이 있는 것처럼 검정고시를 마치면 고등학교 졸업한 거랑 동일한 효력이 있죠. 모두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했다면 이 지역 자체는 뭐야?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 지정고시된 거로 본다. 즉 정비구역이 지정돼서 정비계획이 나오면은, 그죠? 그 자체가 뭡니까? 지구단위계획이 나온 걸로 보지만, 반대로 지구단위계획 안에 정비계획을 모두 포함하면 별도 정비계획이 필요 없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주거환경 개선구역의 지정 효과라고 돼 있어요. 효과가 있는데. 자, 보세요. 주거환경 개선구역은 해당 정비구역의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주거에 세분화 정하는 지역 중 다음의 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거로 본대. 그래서 보통 보면 스스로나, 환지로 하면은 뭐예요? 이중 일반 주거지역으로 한대요. 수환이. 자, 이게 뭐냐면 환지로. 그러니까 원래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구역은 사업 방식이 네 가지가 있어요. 방식이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개가 있는데,
자, 우리가 아까 이 산동네 같은데, 그래서 미리 얘기해, 산동네 같은데 도시가스 놔주고 마을버스 놔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고 하면 원주민들이 이사 갈 필요 없다 그랬죠. 그걸 스스로 방식이라 그래. 스스로 하는 방식 좀 이따 설명할 거야.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수용이라는 방식이 있죠. 수용 다 우리 개발표였던 다 밀어버리는 방식. 그다음에 이제 환지라는 방법 있죠. 환지 있죠. 환지. 그다음에 이제 이 환지에서 아파트 입체한지처럼 아파트식으로 주는 거 있죠. 이걸 관리처분이라고 그래. 입체한지를. 환권이라고 하는데 관리처분. 그래서 스스환관에서 네 가지 방식이 있거든. 근데 이네 가지 방식 중에서 우리가 이제 그 지역이 이제 고밀도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랑 환지로 하냐면 이제 이종 일반 주거지. 용적률 250% 일반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자, 우리가 그 용도 지역상. 그리고 용도 지역을 모르면 이제 이해를 못 해요. 자, 1종 일반 주거지역, 2종에서 3종 일반 주거지역, 그다음에 준주거지역이 돼 있거든. 그리고 여기가 용적률이 250%. 그죠? 이게 300%. 이게 500%잖아. 그럼 종상향이 되는 건데, 자, 수화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이 된 거야. 수로 환지로 하면 2종 일반 주거 지정된 거 보고, 그다음에 수용이나 관리처분으로 가게 되면 종이 더 올라가. 3종 일반으로 가. 왜냐면 오갈 데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더 고밀도로 줘야 돼. 근데, 봐이. 수용이나 관리처분으로 가면서, 잘 봐요. 여기서 임대주택을 갖다가 200세대 이상을 준대. 200세, 임대주 200세대면 종이 더 하나 올라가는 거야. 또 준주거로 간다는 얘기지. 이 임대주택은 200세대. 이건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억해 놓으셔야 돼. 그러니까 중상이야. 근데 다음에 어느 하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건 뭐야? 이거 외우실 필요 없는데 일반적으로 그린벨트나 이런 지역은 우리가 함부로 종상향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건 국토교통부에서 협의를 끝내야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외우실 필요 없고, 먼저 종상향 이루어진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비구에서 개발행위 제한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한번 생각해봐요. 재개발, 재건축구역이 이렇게 지정이 됐다? 그럼 이 안에서는 뭐야? 어떤 건축행위나 이런 걸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실제로 허가를 못 받는 건데, 이제 보통 건물 토토토, 토토토 하면 죽인다. 그래서 죽인다. 그래서 건물도 또 죽여버린다. 이렇게 외우거든요. 건물도 죽인데, 자, 건축물의 건축 등. 그렇죠? 가건물 들어가는 것도 포함하고, 용도 변경이 왜 들어가냐면, 용도 변경하면 뭐예요? 대지권이나 이런 어떤 가치가 높아져요. 지분 가치가. 공단의 설치, 인공을 가야 설치하는 시점, 이거는 뭐, 같이 묶어서 외우시면 되고, 건물. 그 다음에 물건을 쌓는 행위인데, 1개월인데, 보통 14일이라고 나온 적이 있었죠. 틀렸어요. 그래서 1개월 이상 쌓아놓는 거. 이건, 그 다음에, 이제, 토토토는 토지 형질 변경, 토속 퇴치, 그래서 토지 분할. 그다음에 건물의 토토토 하면 죽여버린다. 죽목의 벌집 인식지까지 들어가는 거야. 알겠죠? 이건 잘 나오니까 시험에 기억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허가 예외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경미한 행위죠. 경미한 행위는 허가받지 않고 할수 있는 거예요.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 기존 건축물의 붕괴,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이용되는 간이공장의 설치,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지장을 주지 않은 토속 채취, 정비, 존치라는 건 뭐야? 놔두기로 했다는 거야. 놔두기로 했기 때문에 뭐야? 어차피 건물을 짓지 않잖아. 그럼 놔두니까 물건 사도 되죠? 관상용 주거 임시직지인데 이게 중요해요. 예, 관상용 주거 보려고. 자, 내가 봐봐. 주택이 이렇게 있다? 거기다 대나무를 좀 심어. 그럼 허가를 받을 필요 없어. 왜? 관상용으로 하니까. 근데 내가 이제 그 대나무를 갖다가 내 앞마당이 아닌 밭에다 심어 놓는다? 그럼 그걸 관상용이라 해도 이거는 제외된다. 왜? 왜냐면 경작지는 무조건 경작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 경작 보상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어때요? 경작 보상이 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허가를 할수 않는 거할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네, 됐죠? 자, 기득권 보호예요. 기득권. 원칙 이미 착수한 자는 계속 시행이 가능합니다. 네, 이미. 이건 국회법하고 똑같은데, 근데 이건 개발구역, 정비구역 지정 시 이미 착수할 때는 30일 내에 신고하고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법에서는 이게 원칙이었죠. 국회법. 국회법에서는 계속 착수했을 때할수 있는데, 정비법이나 개발법에서는 착수했을 때 30일 내에 신고하는 거야. 그래서 국회법과 개발법이 다르죠. 됐죠? 네,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정비구역 등이 해제인데 필수적 해제라고 돼 있죠. 보통 이제 참고를 아셔야 될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려가면, 우리가 재건축은요,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을 안 만들죠. 조합을 안 만들어요. 뒤에 설명했지만 조합을 안 만드는데, 재건축은 무조건 조합을 만들거든요. 조합을 만들어서 이 조합을 만드는데
이 조합을 만들 때 보통 전체의 75%가 동의해야 조합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조합을 만들기 전에, 조합 전에 조합 추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요.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추진위원회는 100명 중에 51명, 즉 과반수가 있으면 일단 만들어지고, 추진위원회 태아가 조합이 되고, 조합이 이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하는 거야. 인가를 받는 거죠. 근데 이게 75%가 들어와야지 조합이 만들어지거든. 그건 추진위원 승인을 받고 조합은 인가를 받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서 이제 만약에 재건축은 이렇게 들어가고 조합을 만들어서 가거든요.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둘로 나눠져. 이 재개발은 무조건 조합을 만드는 게 아니라 상가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을 할 때 조합을 안 만들고 지네들끼리 하는 경우가 있어. 재개발은 20명 이상이면, 20 이상이면 조합을 만들어. 알겠죠? 근데 20명이 아니라 19명일 때는 지네들끼리 토지 등 소유자가 한다고. 그럼 이건 추진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없겠지. 그래서 자 봐요. 저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조합이 만들어지고 조합이 사업 신고를 받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일정 기간까지 사업을 지연되게 되면 보통 비리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럼 구청에서는 무조건 서울시청에다가 해제를 요청해야 돼. 피수 해제를 요청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자체에서 뭐야? 해제를 하거나, 또는 지자체가, 구청이 없는 지자체 같은 경우는 뭐야? 그 기간 안에 무조건 해제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구청은 해제 요청을 해야 되고, 지자체는 해제를 직접 해줘야 되는 거야. 해제해야 한다. 그 필요적 해제인데, 보통 문제를 풀 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가로는 빼고, 일단은 추진위원회가 나오면, 추진위가 나오면 어떤 몇 년이면 2년이야. 알겠죠? 안 나오면 3년이고, 잘 봐. 그 다음에 토지등 소유자가 한다는 건 뭐냐면, 토지등 소유자가 나오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안 만들고 19명이 하는 재개발이거든. 그러면 3하고 1을 더하면 뭐냐? 5년이죠, 5년.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해서 2, 3, 5가 들어가거든요. 이걸 잘 기억하면 돼.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여기 첫 번째 문장에 이 가로놓기로 나오는데, 정비 외정에서 기본계획에 정한 정비구역 지정에서 몇 년? 3년이 되는 날까지 특별자치, 특별시장 분수가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구청장 등이 정비구역에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몇 년? 3년이잖아요. 그래서 조합이 없죠. 그러니까 추진위원회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추진위원회가 있잖아요. 추진위원회가 2년. 봐봐요. 이건 추진위원회가 없거든요. 3년. 그 다음에 이건 추진위원회가 있죠. 2년.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가 없죠. 3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돼. 문제를 풀 때. 그 다음에 토등소가 시행하는 것은 몇 년? 그래서 5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뭡니까? 해제를 요청해야 된다는 거지. 주민의견 듣는데 주민의견을 똑같이 되는 30일인데 지정 절차랑 같아요. 우리 지정할 때 주민의견 30일 들었잖아요. 그죠? 이거 해제할 때도 30일 의견 듣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방의 의견 청취도 똑같이 60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정 절차, 해제 절차 같죠? 심의도 똑같이 합니다. 자, 심의 보세요. 정비구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의 지정 해체를 요청받거나 정비구 등에 해제하려면 지방도시의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재정비 촉진 지구, 뉴타운 지구에서는 도시재정비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등 해제해야 한다. 그래서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정비축진 정비위원회를 물어보고 해서 들어가야 되고 해제 연장인데요. 우리가 이제 해제를 하게 된 문제는 여태까지 했던 그 매몰 비용이 발생하잖아. 그 매몰 비용이 각 그 조합 예정자 조합원들한테 뭐 100만 원, 200만 원씩 자기 부담금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뭡니까? 해제를 안 하고 좀 2년 이어가고 싶다면 2년의 범위에서 해제해서 연장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30이라는 건 뭐예요? 전체 100명 중 30이 30% 해제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그 다음에 뭡니까? 어차피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2년을 이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외우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들어갈 때나 나올 때가 똑같아요. 고시민 통보 열람, 정비구의 지정권자는 정비구 등 해제하는 경우에는 알려준다. 저 얘기하면 되겠고. 자, 정부의 직권 해제는 뭐 임의적 해제, 해제할 수 있다. 그러면 해제해야 한다를 쭉쭉하게 외우시고, 해제할 수 있다는 참고로만 하시면 돼. 자, 여기서 이제 쭉 임의적 해제는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해서 심의를 거쳐놨는데, 자, 우리가 이제 왜 그 이런 문제 발생하냐면, 과도한 부담이라는 게 뭐냐면, 아니, 그 이 사람들이 재개발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개인 부담금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럼 원주민들이 결국은
그 집에 살 수가 없어. 추가 부담금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결국은 뭐야? 과부, 과도한 부담이다. 그렇게 되면 떠날 수밖에 없잖아. 그 원주민의 정착률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 다음에 또는 그렇게 되면 따라서 뭐야? 이번에 목적 따라서 원주민 정착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100분의 30이 차라리 풀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아까 스스로 환가 중에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 스스로 했는데 몇 년? 10년이 지났어. 너무 과해한 거야. 과하니까 뭐야? 해제에 동의하는 거. 여기까지만 기억해 놓으시고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예. 4번까지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이 중에서는 4번이 좀 중요하고 이것만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중요한 건 이 여섯 가지가 뭐예요? 임의적 해제 사유다, 필요적 해제 사유다. 임의적 해제 사유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제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서 여기까지에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야. 해제를 하게 되면은 이게 해제하면 이제 이렇게 쭉 사유가 있잖아요. 5번, 6번 생략되는데 그러면 지정인이 원상태로 돌아오게 되고 불쌍하잖아요. 불쌍하니까 도시가스 같은 것들 좀 놔줄 수 있을까? 그래서 지정 가능하다. 필수가 아니고 임의입니다. 임의냐면 도시가스 같은 거 좀 놔줄 수 있잖아요. 불쌍하니까. 근데 지자체 예산이 있으니까 필수로 해줘야 된다 그러면 안 돼요. 그 구역으로 지정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네. 됐죠? 그 다음에 비용 지원. 이 비용 지원은 뭐냐면 아까 제가 왜 해제를 못 한다 그랬죠? 개인적 부담하는 돈이 생기잖아. 그리고 회비. 그래서 취소되는 경우에 정비구의 지정권자는 취지연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줄 수도 있대요. 그래서 이건 뉴타운 출구 전략이라 해서 여태 설계 비용이나 기타 비용에 대해서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 나갈 수도 있으니까 해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 재생 선도 지역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자체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벽화 마을 같은 거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라도 해야 되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그걸 갖다 국토교통부한테 요청하면 선발을 해갖고 국비로 지원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정할 수가 있고요. 요즘에. 그 다음에 도시 정비 해제 효력은 원상태로 돌아오는 거죠. 그렇죠? 원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외우실 필요 없고, 원상태 돌아온다는 거. 주거환경 개선 의지, 아까 얘기했죠.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 등을 스스로 계량방식, 이건 중요합니다. 스스로 계량방식 방법을 하는 주거환경에서 지정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스스로. 즉, 도시가스 놔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행히 뭐예요? 우리가 구역이 지정이 해제됐으면, 즉, 우리 반이 없어지면 반장은 뭐예요? 없어진 거잖아. 정비구 해제 고지된 경우 취준의 구성 승인 또는 조합설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보고 시장 분수 등은 고시해 주면 되는 거죠. 그 점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항상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정비의 시행점의 시행 방식이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서 주거환경 개선은 극히 열악하죠. 그래서 시행 방식 스스환관 네 가지 방식이에요. 스스환관 네 가지 방식. 아까 얘기했던 관이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예를 했듯이 이건 100% 공공사업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럼 조합이 안 나온다라고만 기억하시면 돼요. 조합이 안 나온다. 그렇죠. 조합이 없죠. 네,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스스로 계량 방식은 도시가스만 놔주니까 얘네들이 하는 거고 나머지는 좀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정도지 중요한 부분이 없고 조합이 없고 이건 조합이 하는데 조합이 하고요. 20명일 때는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 있다. 이놈의 새끼 조합만 돼서 20명이에요. 그래서 열악한 지역. 그래서 하고. 그래서 이거는 혼자 하다 보면 위험할 것 같으니까 이제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리스크가 크니까. 그래서 시장군수, LH공사, 건설업단, 한국부동산원하고 할 수 있는데 신탁업자. 이게 3번이 중요한데 요 부분이 추가되죠. 그래서. 근데 이제 환관이에요. 환관. 두 가지 방식만 돼. 안 돼. 이거 되게 중요해. 환관. 건축물. 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상가도 있기 때문에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고. 됐습니다. 여기도, 여기, 저 보세요. 여기 부분, 요 부분이 이제 물음표를 이렇게 해놓으세요. 요게 뭐냐면 신탁업체 한국감정원이 이제 들어가죠. 한국부동산이 한국감정원입니다. 그런데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안전인단을 하고 토지만 갖고 있거나 토지만 갖고 있으면 재건축을 못하죠. 건물을 같이 갖고 있어야 되고, 수용을 안 해요. 양호하고. 조합이 과반수, 조합만 만듭니다. 과반수 동의하는데, 여기 뭐예요? 신탁회사랑 한국부동산원이 없죠. 왜냐면 이게 사업 리스크가 덜 하기 때문에 공동시행을 할 때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내가 동사무소 공무원이에요. 그러면 뭐가 필요 없죠? 보험이나 이런 게 많이 필요 없잖아. 근데 경찰 공무원이 보험이 많이 필요해서 사업의 리스크가 큰 거는 여러 사람이 같이 참여하지만 이게 신탁의 한국감정원이 없다는 거. 그리고 관리처분만 된다는 겁니다. 주의할 것은 우리가 이제 재건축은 비교적 뭐예요? 위치가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오피스를 지을 수가 있어요. 유일하게 오피스를 짓는데
그 지역이 준주거지나 상업지역에만 쌍준이 오피스텔인데 전체 30% 이내를 할 수가 있다는 거 아주 중요하니까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공공시행자는 우리가 공공하고 민간에 같이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만 아시면 돼요. 시행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그래서 어떤 경우, 천재지변일 때, 가볍게 읽으시면 돼. 정비에 정한 정비사업이 왜냐면 몇 년? 2년 동안 사업 시행 계획이 신청하지 않았는데, 재건축은 왜 제외할까요? 재건축은 사업이 늦어져도 되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추진위원회가 3년 안에 사업 시행해서 또는 추진위와 조합해서 사업 시행을 신청하는 게으른 경우, 이 정도까지는 기억하시면 돼. 그 다음에 나머지는 못 볼 거 없고, 7번, 해당 정비구의 국공유지 면적 또는 국공유지와 주택공사표 면적, 나라의 땅이 2분의 1 이상이야. 주민들이 하는 걸 동의했을 때. 그 다음에 요거 8번 정도 체크해 놓고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다 지금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하고. 이거 고난이도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안 봐도 되고. 재개발, 재건축, 지정개발자란 건 이 사업이 어려우면 어떤 개발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이것도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거니까 따로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네. 그 속에서 지정개발자 등의 승인 효과 취소까지 봤는데 이건 크게 설명할 건 없고요. 자, 그래서 뒷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건 사업의 종류 세 가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만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